진짜 볼 때마다 눈에 띄게 팍팍팍. 이게 무슨 보글보글이야. 잡자재 한두 푼? 그건 돈도 아니오. 인부들 하루 인건비 그게 얼만데. 뭐 나는 투자로 안 봐. 무조건 실거래야. 대한민국이 어디 그래요. 아, 부동산에 미친 나라인데. 꼴랑 1년도 못 살고 나갑니다. 살아보지도 못하고 팝니다. 어그로 아니고요. 진짜 리얼 실화입니다. 2024년 현재 전원주택 시장이 이렇게 답이 없습니다. 대체 왜 이럴까요? 단독 전원을 진심으로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왜 이렇게 망해가는지 시장 상황, 경제, 심리 다방면으로 고려해서 딱 네 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봤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제겐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다시 아파트값이 날뛴다죠. 이게 진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신호탄이 될런지 일단 정부는 아니라고 조급증이라고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. 어쨌거나 대세는 아직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으니까요. 요 자료가 여전히 먹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바로 직전 몇 년간 아파트 거래량 그래프입니다. 확실히 예전만 못하죠. 근데 단독 전원주택 보는데 이걸 왜 보느냐. 사실 두 시장은 거의 한 몸처럼 붙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요거 아시죠? 요거 직접 이 큰 과자가 아파트 시장이고요. 이 안에 점점이 박힌 요것들, 요 초코들이 단독 전원주택 시장이다. 이 전체 과자가 좀 팔리고 사람들이 이거 통째로 먹어줘야 초코도 따라서 먹히겠죠. 아, 이 초코만 따로 떼서 팔거나 먹는 사람 없잖아요. 현재 전원주택 시장이 거의 싸구려 떨이 시장, 급매장이 돼버린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. 아파트 시장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이죠. 이 많은 분들이요, 이 과자를 그냥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거죠. 아, 이게 맛은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아직이야, 아직도 비싸 이러면서요. 지금도 이 아파트에 자금이 묶여서 오도가도 못하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. 단독 살고 싶은데, 집 짓고 싶은데 일단은 이 아파트가 팔려줘야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한 대기 중이다. 몇 년 전 한창 때 기억나시나요? 그땐 진짜 이 시국이 평생 갈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던 분들 엄청 많았습니다. 예를 들자면 스타 강사 김 우린 죽을 때까지 비대면 할 거야. 외식은 다 끝났어. 회의도 무조건 줌 해야 돼. 이렇게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면서 말이죠. 이 단독 전원도 확실히 그 바람을 많이 타긴 했습니다. 재택이 짱이니까 이제 아파트 가고 찬란한 단독 전원 시대가 올 거야 하면서 갑자기 거래량이 막 폭발하던 때가 그때였죠. 아, 이 채널도 본의 아니게 바로 그때 뜬 겁니다. 근데 어느 순간 정말이지 싹 하고 거품이 거쳐버리는데 아무도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듯이 이 엔데믹도 예상 못했죠. 딱 그때 부화내동하면서 아, 세상은 이제 변했어 하면서 단독 전원주택 사신 분들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미 나오신 분들도,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. 기준 없이, 준비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작정 들어갔다가 막상 살아보니까 영 안 맞거든. 자,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왕좌왕 안팎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. 그나저나 그 많던 분양업자 유튜버 분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 얼마 전에 또 올랐다고 하죠. 따지고 보면 요즘 안 오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제가 좋아하는 공깃밥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으니까 말 다 했죠. 근데요, 이 건축비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긴 자재비와 인건비 두 개 큰 축이 존재합니다. 그중 자재비는 전쟁이다 뭐다 겪으면서 막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는 조금 안정을 되찾았다 이런 얘기가 많고요. 근데 문제는 요거 인건비죠. 이건 뭐 계속 이래요. 와, 이거 뭐 내 조회수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끝없이 오르네요. 이건 뭐 주춤할 기미조차 없습니다. 얼마나 이게 부담이 됐던 걸까요? 최근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기사들까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. 아, 수도권 남부 쪽에서 현재 자재상을 운영하시는 저희 형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하더군요. 잡자재 한두 푼? 그건 돈도 아니오. 그냥 막 갖다 써. 인부들 하루 인건비 그게 얼만데. 아, 필요한 자재는 군말 없이 다 갖다 대주는겨. 그것보다 일만 조금, 하루 일당만큼만 조금 더 야무지게 해달라. 그거거든. 여러분, 단독 전원주택 볼 때 뭐 보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요거랑 그거 딱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실 겁니다. 바로 유튜브와 네이버 부동산이죠. 일단 유튜브 저희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와, 다 떠났다, 공짜로 드린다, 역대급이다. 뭐 네이버 부동산도 볼까요? 아,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. 매물을 뜻하는 요 동글뱅이들 진짜 볼 때마다 눈에 띄게 팍팍팍팍 늘어납니다. 이게 무슨 보글보글이야.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명백한 하락장 분위기. 별로 팔리지도 않고 오직 빨리 팔고 나오겠다는 그런 매물들만 착착착착
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실제로요, 제 답사 영상 꾸준히 봐오신 분들도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. 조금만 외곽으로 빠지면 그렇게 빈집들이 많습니다. 만일 여러분이 돈 찾아갖고 이렇게 딱 들고 있는 실구매자라면 이 분위기에 정말 줍줍 하시겠어요. 인간의 심리가요, 천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. 상승장, 달리는 말 등에 올라타길 좋아하죠. 이제 곧 지쳐서 헥헥거리고 죽을 것 같은 저 말, 서로 뛰어내리기 바쁘죠. 지금 단독 전환 시장이 아쉽게도 딱 그렇습니다. 뭐 나는 투자로 안 봐. 무조건 실거래야. 말은 번들르르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디 그래요. 아, 부동산에 미친 나라인데. 저도 솔직하게 딱 부러지게 바로 지금이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. 약간 마음이 반반으로 나뉘어요. 한편으론 지금이 적기인 것도 같습니다. 최근 몇 년간 땅값이 지금처럼 안정적인 때가 거의 없었죠. 또 매도가 많으니까 매수자 우위시장이죠. 사는 사람이 깎아달라고 하면 충분히 딜해 볼 수 있는 건 누가 봐도 팩트입니다. 또 한편으론 지금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. 이 시장은 아파트 옆에 붙은 아까 이 초코볼 같은 시장, 초코 칙촉시장. 결국 아파트 거래가 활성화돼야 여기도 좋아지기 마련인데 아직은 조금, 역시 조금 그렇죠. 지금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서 몇 년 후를 대비해야 되는 것도 같기도 하고 말이죠. 자,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. 그런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초심자분들께는 분명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?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